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이제요. 저는 4학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6학년 때 그만두게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처음에는 그런 단어들도 배우고 재밌게 했었는데 새로운 어휘나 엄청 어려운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숙제가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게 된 이유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언어랑은 좀 다른 새로운 언어 체계를 제가 익혀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재미있어가지고 그렇게 영어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윤 엄마예요. 지윤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개인 교습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3번씩 찾아오시는 영어 선생님하고 1시간 정도 영어 수업을 했고요. 제가 별로 공부를 강요하는 엄마가 아니라 주로 선생님하고 아이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도 잘 모르고, 이 수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나 원리를 쉽게 또 빠르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업을 듣고 나고 나서 후기 영상입니다. 제가 전에 4학년부터 6학년 후반까지 영어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번 수업처럼 저 혼자서 다른 것을 연상시켜가지고 영단어를 외워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까지도 하루에 20개 정도 겨우 외우는 수준이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1시간 만에 거의 100개를 하나도 가물가물한 거 없이 다 기억이 나서, 정말 이 정도로 발전을 할 수 있나, 현실에서 치트키를 쓴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시간 수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아이가 적잖이 놀랬어요. 1시간 동안 일이 많은 단어를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게 해준 거에 굉장히 놀란 것 같더라고요. 남자아이라서 숙제하는 거를 귀찮아했는데 너무 효과적이라고 놀라네요. 그리고 다음 수업을 무척이나 기대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주관이 강해서 좋아하는 수업, 싫어하는 수업이 명확한데 이 수업은 굉장히 만족한 것 같습니다. 1일 첫 단어, 대칠기형 영어. 영어 공부 지금까지 좀 해봤었는데 어땠었어요? 스펠링은 완벽히 알고 있는데 발음을 모르는 경우가 좀 많아서 선생님한테 자주 물어봤어요. 자, 오늘 공부 조금 해봤는데 어땠어요? 예전에 혼자 공부를 할 때는 계속 영어 단어를 외우는 복습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배우기만 하면 어느 문장을 보고 한 단어가 즉시 떠오르니까 편했어요. 됐어요? 네. 근데 우리도 반복을 해야 돼요? 아니, 그렇죠. 예전보다 좀 반복 횟수가 줄어들겠죠. 1일 첫 단어, 대칠기형 영어. 전에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었어요? 학원 다니면서. 단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단어는 어떤 식으로 했었어? 눈으로 보고 머리로 그냥 적어놓고. 그 영어 공부할 때 괜찮았어? 단어 많이 틀렸었어? 그래도 조금 힘든 부분이 조금 있었어? 많이 힘들었었어? 단어를 좀. 단어를 모르니까 독해도 조금 어려웠구나. 잠깐 수업해봤는데 어땠어요? 단어 암기하는 거? 단어를 평소엔 머리에 집어넣듯이 암기를 해서 약간 더 꼬여서 암기 안 되는데, 단어를 자연스럽게 암기하다 보니까 더 암기가 잘 됐어요. 1일 첫 단어, 대칠기형 영어. 소감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100% 리얼로 찍었거든요. 저는 진짜 연기를 한 거면 제가 진짜 최민식 씨보다 더 훌륭한 연기자예요. 진짜로 몰라요, 영어 단어를. 그래서 저는 진짜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진짜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영어를 암기하지 마라.
그냥 단어 설명해 주신 거를 그냥 듣고 나서 전혀 외운 게 없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뭐라 그럴까 그냥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네, 꼭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영어 공부에 이제는 공부라는 단어를 빼도 될 것 같고 영어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김대범 씨하고 영어 단어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역시 이제 개그맨분하고 해보니까 더 재밌고 훨씬 자연스럽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부터 마스터하는 영어. 그러면은 3년 동안 할 것을 3개월 만에도 마스터할 수가 있거든요. 독해랑 문법은 원리만 배운다면은 매우 간단합니다. 1일 천 단어 대치 기억 영어. 몇 살이죠? 저 14살입니다. 고1인데 뻥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너무 커가지고. 네. 지금까지는 영어 공부 어떻게 했었어요? 과외로 했습니다. 단어 공부는? 아, 별로 안 했습니다. 단어는 많이 안 했었고. 네. 독해랑 문법 위주로 했었고. 네. 전에 영어 단어를 많이 특별히 많이 안 해봤으니까. 네. 좀 여기서 공부한 방법이랑 좀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해보니까 어땠어요? 일단 집에서 조금씩 해봤는데. 집에서는 그 영어 단어를 외울 그런 집중하는 분위기가 안 나와서 조금 그냥 머리에 잠깐 넣고 흘려보내듯이 했는데 여기에 오니까 일단 딱 집중할 분위기도 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특별한 방식으로 말해주셔서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1일 천 단어 대치 기억 영어. 단어 암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전에 영어는 어떻게 공부했었어요? 그 단어 같은 거는 무작정 노트나 그런 데 찾아서 썼어요. 그럴 때까지 쓰고. 학교나 학원에서 영어 공부할 때는 어땠어? 학교에서는 그냥 딱히 안 들었었고 학원에 있을 때는 거의 문법 위주로 해가지고 단어 같은 거는 거기서도 외웠고 똑같이 쓰면서 그냥. 단어 암기를 잠깐 해봤는데 어떻게 좀 희망이 좀 생겼어요? 제가 하던 방식은 억지로 외우는 거였는데 그냥 스토리식으로 그렇게 외우니까 뭔가 더 잘 기억이 남고 그리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스무스하게?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1일 천 단어 대치 기억 영어. 지금 단어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전에는 어떻게 단어 공부했었어? 그 엄마가 책 같은 거 사면 그냥 그거 몇 번 단어 몇 번 툭툭 보고 보다가 또 다 까먹고 계속 그냥 그거 반복했던 것 같아요. 단어장 가지고 했었는데 보고 까먹고 좀 그랬었어? 네. 자, 오늘 수업 조금 해보니까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 단어 외울 때 그냥 단어 있는 거 발음 읽고 뜻 한번 읽고 이렇게 넘기면서 하는데 듣고 하니까 좀 잘 외워진 것 같아요. 1일 천 단어 대치 기억 영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어떻게 외워졌나 안 외워졌나 한번 볼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말로 해보세요. 뜻만 얘기해보세요. 뭉크는 승려고, 엘리스트는 적어도, 크는 발언, 컬럼은 칼럼, 그리고 오피셜리는 공식적인, 디세이블은 불구가 된, 애슬릭은 운동의. 그렇지. 어때? 선생님 이렇게 한번 쭉 따라만 했는데 어땠어? 다 외워졌어. 다 외워졌지? 어때? 되게 신기하다. 신기해? 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선생님은 전 세계에서 영어 단어를 제일 쉽고 제일 빨리 암기시켜주는 사람이야. 어때? 이제 믿을 수 있겠어? 네.
잘할 수 있겠지? 네. 어, 수고했어. 1일 첫 단어, 대체 기억 영어. 해주시고 테스트 하셨을 때는 어떠셨는지. 네, 제가 집에서 단어 테스트 해줄 때는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한 거랑 비교 안 되게 시간을 더 많이 주고 외우게 했는데 틀린 게 많고 단시간에 안 되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연장되면서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벌써 많은 단어를 외우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 제가 저 단어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서 잘 못 외운 줄 알았는데 하니까 돼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단어를 외우고 게임 했는데 선생님이 해주신 거하고 제가 한 거하고 시간차와 양 차이가 있는 거 많아요. 이제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법을 살짝 바꿨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바로 공부 기술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 안에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네, 열심히 하면 수월하게 영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1일 첫 단어 대체 기억 영어. 장기 기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암기력이 약한 아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메인을 없다. 또 한번 얘기해봐요. 그날 쓴 독자리 디사이드는 결정하다, 서저스트는 제안하다, 더스트는 먼지, 디시즈는 질병, 카움은 침착한, 어라운은 허락하다, 크레이즈는 열광, 메이저는 주요한, 인클루드는 포함하다. 잘했어. 암기력은 좋은 편. 1일 첫 단어, 대체 기억 영어. 저희 아이는 어릴 적부터 CD가 수록된 영어책을 골라 노래를 따라 부르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노래로 책을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과 회화 능력이 키워졌습니다. 책 속의 등장인물이 되어 연극을 하듯이 읽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즐겨보던 영화의 영어 원작 소설을 읽기 시작하여 차츰 원서 읽기에 재미를 붙였고 속도가 붙어서 도서관에서 많은 원서를 빌려 읽으면서 어휘력도 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를 잘해왔고 외고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외고에 들어와 보니 엄청난 학습량과 문법으로 단어 외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꾸준히 모의고사 1등급은 나오지만 단어가 부족한 것 같아 알아보던 중 우연히 아는 지인을 통해 대치 기억 영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비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효율을 생각하면 비싼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쉬운 것부터 다시 하자는 마음으로 중학 단어부터 시작하여 고교 단어, 수능 단어, 능률복화 EBS 단어까지 계속 반복 진행 중입니다. 혼자 단어 공부할 때와 다른 점은 적은 단어 공부 시간에 많은 단어를 외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억법 때문에 쉽게 단어를 잊지 않는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수없이 많은 단어를 외웠지만 늘 그때뿐이었다고 합니다. 단어 단과 6회로 4,500자를 외웠고 또한 6회 수업으로 능률 복화와 EBS 단어 2,600자를 외웠습니다. 아이도 점점 쌓여가는 단어가 많아지니 공부에 수월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의고사에도 암기했던 단어가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앞으로 아이의 공부, 영어 공부에 단어 때문에 발목 잡힌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로 인한 불안감은 대치 기억 영어 덕분에 해소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 기억 영어에 다니고 있는 외고 2학년 학생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여학생인데요. 어릴 때부터 엄마표로 책을 통해 영어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영어책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어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도 영어를 우리말처럼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영어책과 항생 CD를 접해주면서 영어 공부를 놓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중학생이 되어 내신 점수를 잘 받게 되었고요. 폭넓은 책읽기가 바탕이 되어서 외고라는 특목고에 입학해 그들만의 특화된 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대치 기억 영어는 집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들어보긴 했었는데요. 막상 아이가 입시를 앞둔 시점이 되니 책으로만 접했던 영어를 탄탄히 다지기 위해서는 영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후기도 많이 살펴보고 1일 천 단어 기억수를 보고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 선생님께서 상담을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셨고요. 아직 등록하지 말고 다양한 SNS를 훑어보고 결정해도 된다면서 다양한 링크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남들 후기는 그저 후기일 뿐 우리 아이가 잘 맞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냥 등록하고 다니기로 했답니다. 사실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입시를 앞둔 아이라서 큰맘 먹고 시작을 했는데요. 아이가 하루 이틀 수업을 하면 할수록 아는 단어가 많아지니 영어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고요. 1일 1000단어라는 이 문구가 과장 공구가 아닌 실화가 되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외국어는 우리말이 아니기에 반복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간과했구나 싶었습니다. 수업을 받고 나서 아이는 대치 기억 영어에 다니고 나서 본인 실력이 높아지는 걸 스스로 체감하는지 자꾸 학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고등학생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신기하시죠? 저도 그런 아이가 너무나 신기했답니다. 또 수업을 할수록 영어에 자신감을 갖고 공부한 아이가 기특했고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대치기억영어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 가득이랍니다. 고민 많이 되시죠? 그러나 뭐든 시작이 반이라고 저는 후회하더라도 실행에 옮기고 후회하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나 아이의 삶은 우리 삶이 아니니까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엄마의 고민으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 남겨봅니다. 아빠가 해봐 엄마도 못해 아빠도 못해 근데 모두 왜 나한테만 강요해 단어만 도와준다면 다 오케이 엄마 도와줘 아빠 도와줘 단어 외우면 잘할 수 있어 단어만 제발 한번만 제발 단어만 제발 한번만 제발 단어만 제발 단어만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다 나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100% 리얼로 찍었거든요. 저는 진짜 연기를 한 거면 제가 진짜 최민식 씨보다 더 훌륭한 연기자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특별한 방식으로 말해주셔서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재밌고 단어가 빨리 외워지고 단어를 자연스럽게 암기하다 보니까 더 암기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잘 기억에 남고 그리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좀 흥미를 잘 찾은 것 같아요. 흥미를? 재밌었어요. 아니 재밌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배우기만 하면 어느 문장을 보고 한 단어가 즉시 떠오르니까 편했어요. 하니까 돼서 깜짝 놀라. 다 외워졌어. 다 외워졌지? 어때? 오, 되게 신기하다. 신기해?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1시간 만에 거의 100개를 하나도 가물가물 한 거 없이 다 기억이 나서 정말 이 정도로 발전을 할 수 있나. 1시간 수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아이가 적잖이 놀랬어요. 1시간 동안 일이 많은 단어를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게 해준 거에 굉장히 놀란 것 같더라고요. 남자아이라서 숙제하는 거를 귀찮아했는데 너무 효과적이라고 놀라네요. 그리고 다음 수업을 무척이나 기대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주관이 강해서 좋아하는 수업, 싫어하는 수업이 명확한데 이 수업은 굉장히 만족한 것 같습니다. 1일 천 단어, 대칠 기억 영어.